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버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실입니다. 아, 우리 사모님 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그런 말 있죠, 필살기라는 말. 필살기. 에이, 네. 싸움에서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는 무기. 무기. 에이. 저도 무기가 있죠. 뭐예요? 미모. 지성. 그것도 무기인데 내가 느끼는 사모님의 무기는 네. 따뜻한 미소와 와. 따뜻한 눈물. 감사합니다. 아, 무장해제 시키는 와. 감동의 눈물이 참 예, 무장해제 시키네요. 우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를 누린 이후에 그렇게 눈물이 나네요. 우리 하목사님 필살기 네. 이 미소와 이 따뜻한 친절함 영성 왜 이런 말을 우리가 하냐면은 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사탄의 필살기는 바쁩니다. 바쁨. 네. 오. 바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신 이분을 통해서 정말 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경험하는 시간 네.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요. 삶의 시련을 통해 더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분이십니다. 장종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사역자이자 책 오뉴야 아빠야의 저자로도 유명한 장종택 목사. 우연히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후 찬양 사역의 길을 꿈꾸며 유학을 떠났지만 거기에서 오히려 자신의 거짓된 마음을 깨닫고 목사 안수 후 순회 사역자로 전국을 다니던 도중 둘째 딸 온유에게 찾아온 알 수 없는 희귀병. 그 후 중보 기도를 결단하게 된 장종택 목사.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장종택 목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 말씀만 듣다가 참 맺는데 네. 야, 그 이미지나 느낌이 볼 수 있으시죠? 자유로운 예술, 아니, 자유로운 영혼? 아, 예. 그래서 항상 교회 가면 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네. 일단 저는 스님은 아니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탈모거든요. 탈모인데. 사실 탈모, 두 분의 머리카락이 많으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네. 머리카락 빠진 사람에게는요, 이 같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저도 30대 말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하루는 아내가 네. 고심하는 거 보고 그냥 깎아버리래요. 머리통 이쁜데 네. 뭘 고심하냐. 네. 그래서 이제 깎았죠. 네. 그 이후로 제가 계속 탈모로 이렇게 이제 민머리를 다니는데 네. 이게 저한테는 큰 유익함이 있더라고요. 네. 뭐가 유익해요? 요즘은 뭐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전히 제가 금년 나이가 55이거든요. 우와, 동안이시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중고등부 집회를 계속 다니고 있어요. 네. 탈모 아니었으면 네. 저 흰머리 뭐 이렇게 다니면 네. 부르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스 말씀에 네? 약한 데서 강함이 된다는 말이 네.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 저도 도전을 해요. 네. 세상에 보는 가치관은 쓸모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네.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제게는 이 탈모가 네. 지금까지 여러분 만날 수 있게 하는 예, 통로가 된다. 그러네요. 도전하기도 하죠. 아니, 전 깜짝 놀랐어. 네. 너무 동안이신데요. 거기다가 네. 플러스 알파에 네. 머리 감을 때. 네. 아, 그럼요. 좋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속담도 또 다, 이게 고쳐야 되는 속담이 있어요. 네? 뭐죠? 그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네. 아니, 깎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도전? 아니, 우리 목사님을 이제 네. 한국에, 율부리너가 아니라 장부리너로 불러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장종택 목사님 하면, 와,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로다. 아, 또. 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네. 아, 정말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하는 은혜의 찬양들인데 네. 원래 음악을 공부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대학 다닐 때 건축공학과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이 네? 찬양사역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요.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곡을 이제 짓는 게 있구나. 작곡이란 게 있구나. 그러다가 뭐 이래저래 만들다 보다
만들다가 이제 고신대학 창작봉송 경연대에 아. 나가게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대상을 딴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었습니다. 네. 건축을 해야 되는가, 네. 음악을 해야 되는가. 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음악을 하려면 시심의 본부장이 미국을 가야 되지 않느냐. 네. 유학을? 예, 그래서 유학을 간 거죠. 아. 그렇게 이제 음악을 접하게 됐죠. 그때는 무슨 곡으로 나가셨어요? 그때는 지금 잘 모르세요. 아, 기억도 예. 안 나네. 저 기억도 잘 안 나요. 갑자기 물으시니까. 네. 오래돼가지고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네요. 30년 전 이야기. 예, 예. 네. 아니, 전공은 건축공학인데 네. 네. 유학은 교회음악으로. 예, 갔죠. 어땠어요, 예. 유학생활이? 아, 가서 예. 힘들었습니다. 예. 예, 뭐 부모님은 대학 다 시켜줬는데 예. 또 대학을 간다니까. 그렇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가서 실연이 뭐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가서 뭐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가서 뭐 뭔가 유명한 뮤지션들만 미국 뮤지션을 만나서 뭐 작업을 한다 이런 게 없었고요. 네. 그냥 사는데 급급했고 영어도 못하는 상태에서 갔으니까 그것도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구구절절한 인생에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다 거짓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떠날 때는 대학을 졸업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음악하러 간다. 기독교 음악하러 간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제가 그 벼랑 끝에 늘 이렇게 쓰는 인생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사방이 막히고. 네. 그때 이제 사람이 정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거짓된 마음을 알게 하신 거죠. 뭐냐 하니까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음악 이게 아니라 이것으로 생계도 되고 이름도 좀 날릴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있을 수 있으니까 편하지 않느냐. 이걸 이제 하나님이 깨워주신 거죠. 네. 예, 그때 이제 뭐랄까 예배자가 무엇인지 예,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생각이 되었어요. 와, 어떻게 보면 많은 계산 속에 떠난 유학 길에서 예.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삶의 정직한 고백을 네. 드리게 되신 계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공부하신 이후에는 어떠셨나요? 이후에도 뭐 여전히 힘들었죠. 힘들었고 결국 미국 살려고 이제 한 13년을 미국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주권 받고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어떻게 이제 합법적으로 여행을 올 수 있었어요. 네. 영주권이 나왔으니까. 네. 그때 한국 교회에 대한 제 마음 열정들이 불타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불길을 좀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가서 사역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 이제 넘어올 때는 이제 영주권도 이제 다 버리는. 왜냐하면 이렇게 신앙을 보면 성경을 보니까 그 비상구를 치는 신앙이 있고 배수진을 치는 신앙이 있더라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도전을 받고 토지와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비상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남겨두는 그런 게 있고 또 에서드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또 그런 배수진을 친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 버리고 가자. 왜냐하면 한국 가서 영주권이 있으면 힘들 때마다 한국 가면 되지 뭐. 비상구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과연 죽도록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온 것이고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신학은 그 이후에 한국에 사신 건가요? 예, 다시 이제 MDB를 했죠. 예. 신학하고 사역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저 동두천에 동성교회라고요. 통합측에 협동으로 있고요. 지금 계속 이제 순회사역자로 전국 다니고 있습니다. 예. 찬양사역 하시면서. 네네. 찬양사역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예. 그렇게 사역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특별히 뭐, 이렇게 경험했던 기회가 또 있으시다고 큰 일이 있으셨다고. 아, 예. 네. 하나님은 계속 저를 연단시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딸이 셋 있거든요. 네. 예, 아내는 하나 있는데 그 셋 중에 둘째가 이제 희귀병에 걸려서 사실은 이제 안암동에 있는 고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희귀병에 예, 걸렸죠. 예예예. 예, 예. 그 병명이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게
저희 딸이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한 10일간 네. 병명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워낙 희귀한 병이라. 어떤 병이에요? 그 엔타이 NMDA 수용체 내염이라고요.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 내염과 더불어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합성 뭐 그런 희귀병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처음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사역하고 네. 지방에 사역을 내려갔는데 네. 아내가 새벽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당장 올라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라고. 사역 중인데? 예, 네. 새벽에. 뭔지도 모르고? 모르고.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큰일이 터졌구나 싶어서 잠 못 자고 다시 새벽에 전화했더니 지금 저기 중환자실에 지금 들어가 있다. 빨리 와라.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가서 보니까 어떠셨어요? 얼마나 그러셨을까? 병이 어떤 거냐면 이제 병명만 말하면 잘 모르잖아요. 이제 여자아이인데 몇 살짜리였어요? 여덟 살. 아이고. 난소에 기형 종양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 몸에 안에 있으니까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떠냐면 몸이 이제 항체를 만든대요. 이런 일이 생기면 그 항체가 기형 종양을 공격해서 자기를 낫게 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딸아이는 이제 그 항체가 생겼는데 이 기형 종양을 공격하지 않고요. 자기 몸을 공격했죠.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고 그것들이 이제 내려와서 뇌를 이제 공격해서 뇌를 죽여버리는 이런 병이었죠. 그 뇌사 같은. 예, 이런 상황. 뇌사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예, 의식이 다 사라져. 아이고. 예. 그 당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렇죠. 예, 예. 그 가서 딱 그 뇌사 상태에 빠진 의식 없는 딸을 볼 때 어떠셨어요, 그래? 아, 예. 그때 이제 병원에서 저희 담당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 없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예, 그렇게 이제 그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신앙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냥 막무가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듣는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넋두리 하소연이 아니라. 네. 그랬더니 문득 제 안에 이제 일어나는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시편 66편 18절 말씀인데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려면 하나님이 듣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네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그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제가 이전에 미국에서도 깨달았지만 제 자신이 정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니까 딸아이 죽음 앞에 서 있으니까 다시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하나님의 심령을 감찰한다는 말처럼 내가 어떤 계급장 같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죽음 앞에 섰을 때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는 그럭저럭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죽음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음란한 사람이었고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남 뒷담화하는 사람이었고 늘 계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유명해지려고 발부둥 쳤던 목사였고 그냥 큰 교회에서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돈 걱정하지 않는 것이 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기도 하셨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 회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예.
이게 해결돼야 내 딸이 사니까 이게 해결돼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온유를 통해서 네. 다시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 새로워졌네요. 그때 제가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이거구나를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을 아이고. 이것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은 없다라고 그렇지. 깨달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두 세상을 살았어요. 한 세상은요, 그냥 웃고 수다 떨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 있고요. 죽음이란 세상이 저와 제 딸만 있는 세상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가 이것을 공감할까? 아무도 어떤 사람이 위로도 이렇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 딸아이가 이게 발작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항체 때문에. 그때 제가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아, 나를 공감해주는 이가 하나 더 있구나 생각이 났던 그 이름이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였다는 사실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그걸 깨달으면서 제가 어떤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왔냐면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어요 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진다는 말이 이런 건가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뭘 깨닫냐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늘 듣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딸아이의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알았어요. 저는 그냥 이성으로 지식적으로 배웠던 거지 내가 딸아이 죽음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냥 나누다 보니까 그 가치가 내 안에서 떨어져 있었구나.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아는 척 그냥 중국을 다녔더라고. 내가 이 책임을 어떻게 줄까? 모르면서 아는 척 이해하지도 못했으면서 이해한 척 살았던데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했는데 아 그거 해계가 또 그렇게 일어나고 네. 예. 그런 아픈 오유기 속에서 내 진솔한 모습을 보게 됐고 예, 예. 진짜 기도가 나오게 됐고 예, 예. 내 허물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온유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또 요청했잖아요. 많은 분 반응이 참 좋았어요. 네. 제게 주신 말씀이 그때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알았을 때 많은 사람이 간구하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 베드로의 장모를 좀 살려달라. 네. 일단 중보 기도였다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제게 이 중보 기도라는 단어가 좀 냉소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 좀 제법 규모 큰 교회 있었을 때, 이름표 없으면 뭐 목사가 많으니까 그런 그런 큰 교회 있었는데, 30대 여자분이 저한테 온 적이 있어요. 차장 인도를 제가 하니까 눈에 이제 보였던 거죠. 찾아와서 중보 기도를 부탁한다. 들어보니까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중복이 또 노트가 있는데, 그 적고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절박함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네. 진짜 기도하면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찾아갔어요, 궁금해서. 옆으로 찾아서 집사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제게 부탁한 그 중복이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후에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 한 거예요. 부탁해놓고. 하소연만 한 거죠. 그때 제가, 야, 이게 한국교회의 중복이도 현실이 아닐까. 그냥 밥 먹었냐? 인사하는 정도. 그러나, 그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해달라. 기도해줄게요. 예. 근데 둘 다 안 하는 기도가 중복이도구나. 그 전까지 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중복이도 안 한다, 사람들. 예. 그런데, 우리 딸을 살리려면 중보기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외쳤던 것이 정직한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딸아이의 정말 처절한 모습들을 인터넷에 다 올려서 그 전까지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여자아이인데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거 어떻게 올리냐. 이게 벌거벗은 이 완전히 애가 막 내성마비처럼 뒤틀려진 이 모습을 어떻게 올리냐. 부모로서 그랬는데 정부 기도를 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다 올렸죠. 아. 이만큼 우리 힘들다. 도와달라. 정직한 중국이 되어달라. 네. 그랬더니 네.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어떤 분들이 움직였냐면 제 딸아이 나의 또래를 가진 부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 움직이기 시작했고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부모님들 움직였어요. 왜? 자기 딸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중부기도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저 안에 이제 한국에는 그런 거 많잖아요. 단톡 기도방. 네. 전국 전 세계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수많은 문자들을 왔는데 이게 나라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요. 그 내용들이 비슷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저는 장 목사님 모르고 온유라는 애도 모르는데 어느 날 단톡에 올라왔더라. 봤더니 우리 딸아이 나이더라.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하루는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더니 새벽이었어. 새벽 기도 왔대요. 네. 자기의 기도 제목은 늘 잘 먹게 해달라. 잘 살게 해달라. 뭐 이런 거 기도였는데 남애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갔다는 사실이 자기는 놀랍더래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그 남편이 사업이 망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대요. 여자분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이 스트레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늘 드라마. 그거 보면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잊으니까. 예. 네. 게임. 살았대요. 그러다 온유라는 애를 만났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라는 영적 양심이 일어나. 아. 네. 예, 예. 그래서, 내가 이리 사는데. 네. 그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온유가 나를 살렸다고. 그 아이는 아직도 죽음 안에 있는데 얘가 나를 살렸다고. 그러니까 이 중복이 오히려. 예. 네. 어떤 뭐 안수 집사님은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도 그 분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 제약이 생각이 나더래요. 이 조그만 기업 좀 잘 되게 해보려고 뭐 노래방 가서 이렇게 같이 술도 먹고 그리고 뇌물 드리고 편법 불법했던 근데 자기 때문에 이 불법으로 가득 찬 이 거짓말로 가득 찬 내 기도를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애가 죽으면 자기 책임이라는 생각까지 들더래요. 그러면서 회결도 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중보기도가 많은 분들이 이 공통된 주제가 중보기도를 했더니 남을 살리는 것보다도 내가 사는 기도구나. 네. 맞습니다. 예. 와, 정말 진정한 해결가 일어나는 중보기도의 힘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온유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저희들이 중환자실에서 한 달 반 있었거든요. 네. 돈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네. 포기를 했어요. 네. 더 이상 못한다 할 게 없다. 그냥 기다리자. 예, 그랬는데 이 중보기도가 이 정직한 중보기도가 살아나서 두 달 만에 새벽 1시에 얘가 지금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였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음에서 깨어났죠. 아이고. 깨어났어요. 예. 그때 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네. 이 아내에게 보여주겠다 싶어가지고 네. 옆에 있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네. 아마 볼 수 있는 그 영상 좀 볼까요? 네. 예수님. 저 2개월 만에 깨어난 거예요? 예, 예. 걔가 뭐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불렀던 아빠만 아니라 예수라고 그냥 걔가 막 발작을 하면서 기도선을 하더니 막 눈물을 막 그냥 막 지금도 엄청 흘리면서 네. 그래서 예수라고 깨어났죠. 첫 마디가 예수입니다. 아유, 그렇게 조금 회복된 온유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간증인데요. 네.
한 2년 전에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 아이의 머리카락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탈모가. 뭐 하는 곳이 빠졌어요. 그래서 왜 이러지 얘가? 그러면서 이제 다시 고대병원에 가서 심층 이제 검사를 했어요. 했더니 이 아이를 이전에 공격했던 루푸스라는 또 항체가 살아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온유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면역력이 일반 아이들의 30%밖에 30%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 깨어났을 때는 제로였어요. 그러다 이렇게 영역력이 없으니까 다시 살아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제 지인들에게 이제 다시 이 사실을 알렸어요. 다시 살아났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온유는 하나님이 살아나게 했잖아요. 아멘. 근데 그 말은 무슨냐면, 하나님이 살아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야죠. 완벽한 하나님이 고치셨으면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 이런 의미잖아요.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네. 네. 무슨 말이냐면, 저는 두 가지의 이렇게 선택의 길에 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트라우마예요. 다시 또 이게 죽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트라우마가 이제 운전하 교통사고 나면 운전을 못하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온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살아계심을 봤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야죠. 아멘.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친구의 말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느 곳 한 곳을 치유받았으면 다른 곳은 또 안 나나요? 계속 나잖아요. 네. 우리 딸아이의 이 하나님에 대한 표적은 기도하면 낫더라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못 믿으니까. 너무너무 추상적으로 믿으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 여전히 건재해. 난 아멘. 일하고 있다고. 아멘.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지. 아멘. 그렇다면 여전히 하나님 일할 텐데 이제는 알면서 이제는 모르고 당했지만 네. 이제는 알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한양대 병원에 또 잘 연결돼서 늘 체크를 받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멘. 예. 아멘. 네. 그 나는 이게 더 큰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아멘입니다. 너무 힘이 됩니다.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곡으로 많이 표현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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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그 중에 한 곡 좀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네. 어떤 곡 들려주실래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주신 거 제가 딸아이 죽임 앞에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 사랑 잊지 말고 불평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현실이지만 그 눈물에 있는 소망을 보시고 아멘. 오히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서 이 노래 만들었습니다. 네, 네 한번 들어볼게요.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 앞에서 예배
죽지 않게 하소서. 제가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정말 그 주님의 사랑과 네. 그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때였거든요. 네. 예, 그러셨군요. 예. 3월 20날 깨어났습니다. 와, 우리 목사님 뭐 온유를 통해서 찬양도 더 깊어지셨지만 또 책도 출간하셨잖아요. 온유의 앞에. 아, 예. 그 또 새로운 책도 나왔다면서요. 네네. 네. 그 제목이 영적 외도하는 예배자. 좀 이렇게 돌직구 같죠? 너무 이제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한국 분들은 커피를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 커피 1세대가 1물, 1000물결이 이제 커피 믹스고요. 제2물결이 프랜차이즈 커피. 뭐 그 아는, 알만한 세 번째 물결이 뭐 이제는 커피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뭐 인생을 나누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커피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죠? 그거 안 마시면, 하루 안 마시면 막 에너지가 떨어지고 기분이 다운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커피 땡긴다. 아, 그래서 당장 커피 한잔 먹으러 가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기도 안 하고 큐티 안 하고 나와서
어우,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아, 기분이 다운되지? 커피 안 마셨네? 아, 예수님 땡겨. 아. 하는 분은 잘 없더라고요. 아, 맞아요. 우리 입술로는 그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 그러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그러고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가 살 수 없다 그러면서도 커피 한 잔보다 못해버린 우리일 수 있겠다. 그 외도라는 것이 주님은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 찾는 우산처럼 문제가 생기면 찾는 그런 해결사라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사실 우리의 목적이나 주인이 아니라 사실 다른 무속신과 다를 바 없이 그냥 필요할 때 찾는 나를 위해서 찾는 그리 되면 우리는 외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 이제 아주 찐 공감할 수 있는 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하는 그런 책들이 이번에 좀 나온 느낌이 제가 사봐야겠네요. 예,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것도 좋지만 은혜로다 목사님 찬양 네.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네. 그 찬양 어떻게 나온 찬양이에요? 은혜로다는 제 찬양은요 작사는 제가 안 했어요. 그런데 네. 제가 유학하다가 어떻게 한번 나왔는데 네. 제 후배 중에 이스키라는 뇌성마비 형제가 있어요. 아. 그 형제가 이제 시를 쓰는데요. 네. 저한테 한번 주더라고요. 짧잖아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근데 그 당시 저는 이 되는 일이 없고 미국 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인생이었는데 읽는데 그 친구는 저를 부를 때요. 이 형, 이 짧은 한자를 말하는데도 3초리 걸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뭐가 은혜인지. 뭐가 은혜인지. 아, 그걸 밤새 그냥 짧은 걸 가슴에 파묻고 펑펑 울었어요. 회개 너무 많이 했어요. 나는 이 성한 몸으로, 성한 입으로 별 것 다 아는데. 이 친구는 이렇구나. 그래서 그 나온 노래. 아. 그 앞에만 조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앞에만. 앞에요? 네. 제가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이렇게 돼요. 아멘. 단순한데도 아멘. 아 예. 아 그 뇌성마비의 그 어린이가 쓴 가사군요. 그게 예. 아, 알고 보니까 더 은혜가 되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제가 우리 그 온유가 죽음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 5일 만에 집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미친 사람처럼 5일을 보냈거든요. 갑자기 네. 자녀가 죽었다는 네. 죽음 안에 있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뭐 샤워할 수도 없고 네. 뭐 신문지 깔고 잤어요. 뭐 그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침낭도 가져와야 되고 갈아입을 옷도 아내랑 있으니 병원에 있으니까 집을 들렸는데 난장판이에요. 아, 정말 이게 아내가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베란다에 자전거가 이렇게 비스듬히 이제 누워 있더라고요. 네. 온유 자전거예요. 제가 그 앞에 와서 자전거를 껴안고요. 막 대성통곡을 했죠. 왜냐하면 제 마음으로는 하나님 살리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머리로는 그냥 보냈어요. 예, 병원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자전거 주인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너무 이 가슴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제가 후회감이 너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딸이 제가 사역 갔다 오면 늘 아빠 나랑 자전거 타러 가. 저는 널 피해 다녔어요. 아빠 좀 피곤했어요. 피곤한. 저 먼 데서 아빠 왔거든. 그거 보내준 게 너무너무. 저는 이게 남의 일인 줄 알았다고요. 드라마에서 본 이야기죠. 제 일이 다 닥치니까 제가 막 머리를 막 벽에다 막 찍으면서 이 병신 같은 놈아, 네가 아빠냐? 딸이 그 자전거 한번 타달라 했는데 그거 해주지 못해 네가 아빠냐? 그러면서 내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하나 했는데 하나 딱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 온유가 이 자전거 좀 타게 해주세요. 그 일상을 달라는 기도였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죽지 못해 산다는 분이 많으세요. 예, 내가 이 인생이 지옥 같다는 분도 많고. 근데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그러면 별일 없어 묻잖아요. 네. 우리는 또 별일 없다 그러잖아요. 네. 저는 그 이유로 이 말 안 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2, 3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멘.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요. 크시도소이다. 아니 하나님 매일 일하신다는데 왜 별일이 없습니까? 그럼. 제가요 우리 딸아이가 숨을 쉬어 눈 뜨고 있었거든요. 항체 공격을 해서 그 눈알이요 눈동자가 분홍색으로 바뀌어서 흰자이가 없어졌어요. 그때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딸 10분만 자게 해달라고. 그리고 걔가 내가 주고 있으니까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링거로 5시간을 먹게 해요. 그때 보면서 제가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딸 한 끼만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규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돌아보면 밥 한 끼 잘 먹지 않습니까? 네. 참 잘 자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상의 은혜인데요. 내가 복을 안고 사는데 왜 일상이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님의 은혜로다가 맞구나. 예. 그래서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그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이 기적이고 은혜이네요. 아멘. 오늘 여러 많은 깨달음 주셨어요. 감사하고 바램은 네. 앞으로 얼마 뒤에 온유하고 네. 손붙잡고 나오셔가지고 듀엣으로 네. 한번 노래도 들어볼 그날을 그 기대하면서 저희가 네. 사역을 어떻게 응원할까요? 네. 아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방송하실 때 네. 이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네. 않습니까? 네. 아 제가 깨닫는 거는 변질되지 말자는 말을 이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것도 틀렸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 했어요. 뭐, 큰 교회를 섬기다 보면, 주위에서 많이 흔드는구나, 목사님들을. 예. 아까, 바쁨이, 그, 사탄의 필살기. 필살기. 네. 그게 영적 외도하는 예배자 그 책에 나와요. 제가 적었던 말씀이 맞는데, 네. 한쪽이 바쁘면, 한쪽이 이제, 그 시간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했어요. 큰 교회를 섬기면, 일이 너무 많아서 또 작년에 좋은 데 데려가고 좋은 거 먹이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적어서 이렇게 변질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초심을 가지고 변질 안 돼야지 그래 살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잘못된 그것도 잘못됐더라고요. 네. 나 이 인생의 디폴트라 그래서 초기 설정은 이미 죄인이잖아요. 칭의를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내가 그걸 잊고 살았는 거예요. 나는 그나마 낫지. 저 목사보다 낫지. 그걸 잊고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나마 일이 없었어. 일이 없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지금 내가 사는 거지. 은혜 떨어지면. 바로 재성이 드러나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일상 매일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멘. 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은 기도 안 하셔도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네. 매일매일 네.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갈망하며 네. 사는 것. 네. 아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네. 귀한 발걸음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일매일 고백하신 대로 그 은혜를 누리는 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그런 말 있죠. 고난 네. 하나님의 확성기다. 네, 우리 둘째 딸 온유의 그 어떤 갑작스런 그 병을 얻어서 그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모습을 또 느꼈어요. 감동이었고 지금 네.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목사님 우리 장정택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구나. 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경험을 그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태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